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K-Quest 2 무료 배포. 현재 에픽스토어에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등장하는 오픈월드 액션 RPG 캣퀘스트 2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레딧입니다. 난 스텔라 블레이드 살 돈이 없어. 모드를 깔았다. 스카이림의 이브와 타키를 소환했군요. 이 앞에 있는 여성이 이브인가 봅니다. 타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비슷한가요? 이브와 타키가 함께 싸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유저 솔트는 언스텔라 블레이드라고 요약했습니다. 다시 스텔라 블레이드 레딧입니다. 한국 정부가 콘솔 게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어떻게 생각하니? 더 코리아 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한국이 향후 5년간 콘솔 게임 부문을 집중 육성할 거라고 문화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게임 산업 부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세계 콘솔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성장에 힘입어 2022년 매출 기준 세계 4위의 게임 산업 대국에 올랐고 22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전세계 콘솔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세계 게임 시장에서 44%를 차지하는 모바일에 이어 콘솔 게임은 두 번째로 큰 점유율인 28%를 차지하는데 말이죠. 북미와 유럽 게이머는 콘솔 유저가 40% 이상이라고 문체부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글로벌 콘솔 게임사와 협력해 블록버스터 작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콘솔 플랫폼에 맞춰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에는 플랫폼 입점과 홍보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다양한 비디오 게임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디게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스텔라 블레이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피해 거짓과 스텔라 블레이드 이후 한국으로부터 다음엔 어떤 게임이 나올지 몹시 기다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미스터리는 붉은 사막도 매우 전도유망해 보인다며 플레이 테스트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리버는 가장 발전한 전투 시스템이나 보람찬 전투 시스템은 보통 한국에서 개발됐거나 한국 게임에서 강하게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거짓이나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싱글 플레이어 외에도 검은 사막 온라인은 일반적으로 전투 시스템이 완전 환상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비록 검은 사막은 페이 투 윈과 육성 문제로 뒤덮여 있지만 이 게임만한 전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검은 사막 온라인을 찾는다네요. 유저 익스클루디드는 스텔라 블레이드 이후 나는 이번 발표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환상적인 영화 씬을 갖고 있고 그 인재들이 AA 혹은 AAA 비디오 게임에서 성장하는 걸 정말 보고 싶다네요. 유저 야보이는 그렇다며 한국 영화들은 욕나올 정도로 굉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막을 읽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 영화를 보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환상적인 스토리들을 놓치고 있으니까요. 또 피해 거짓과 스텔라 블레이드가 한국에서 대작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분명 이건 앞으로 좋은 것들이 나올 거라는 신호라네요. 유저 킹 오브는 좋은 소식이라며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 2020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 정말 유명한 TV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인재들이 한국에 많다는 걸 알려주죠. 이 음악,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K-POP 그룹이 인기입니다. 이건 한국이 고품질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3. 게임. 콘솔로 나온 피해 거짓과 스텔라 블레이드가 멋진 게임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러니 한국 정부가 콘솔 게임 개발을 지원하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후속작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네요. 유저 워터는 나는 고스트 오브 스시마 같은 한국 게임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단, 일본의 한국 점령에 맞서는 테마로요. 또 한국은 너무나 어두운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면 그 어떤 게임이라도 흥미로울 거라네요. 유저 어컴프는 만일 한국이 스텔라 블레이드만큼의 팬서비스, 굉장한 게임 플레이, 스토리를
PC와 콘솔로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다면 그들은 마치 돈을 찍어내는 것처럼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아크는 난 한국 정부의 발표가 스텔라 블레이드 2의 확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라스타는 스텔라 블레이드를 재밌게 하고 있다며 스텔라가 나오기 전 데이브 더 다이버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굉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텔라를 끝내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라면서요. 그리고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피해 거짓에 대한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개발자들이 이제 MMO나 모바일이 아닌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이 계속 퀄리티 높은 게임을 출시한다면 게이머의 승리라네요. 유저 인컨스는 한국의 소액 결제와 랜덤박스 개소리를 피하고 계속 좋은 게임을 만든다면 난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운을 빈다면서요. 유저 데드1은 내가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게임 아키 에이지, 검은사막 온라인 모두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엔젤로는 반가운 뉴스지만 한국이 어떻게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플랫폼 의존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한국 도시문화의 심장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짧은 형식의 K-드라마, 만화, 모바일 게임들은 모두 대중교통 출근길이나 업무 중 휴식시간에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PC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PC방이 사방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굳이 PC를 두고 콘솔을 살 이유가 없다네요. 유저 엄미스는 좋은 뉴스라며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난 그곳에서 플스나 닌텐도 콘솔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엑스박스는 아예 본 적이 없고요. 대신 사방에 PC방 카페가 있었다네요. 다시 스텔라 블레이드 레딧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플스5 역대 최고 유저 평점을 기록했다. 게이머들이 업계에 보내는 신호. 웹진 포브스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문화 전쟁 단계를 거쳐 실제 게임 품질 검증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두 담론이 번갈아 이어져 결합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최고 점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현재 스텔라 블레이드는 메타크리틱에서 역대 플스5 게임 중 가장 높은 유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비평가들로부터 받은 82점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기사 송고 시점에서는 10점 만점에 9.2점으로 사이버펑크 2077 얼티밋 에디션과 레지던트 이블 4 세퍼레이트 웨이즈와 동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더 올라 9.3점이 됐습니다. 이 9.3점이 더 의미가 있는 건 평점을 남긴 유저 수가 3,500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반면 레지던트 4는 333개 리뷰고 사펑은 81개 리뷰입니다. 이렇게 수천 개의 리뷰로 그토록 높은 평점을 유지하는 거야말로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저번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 유저 평점은 발더스 게이트 3나 마블의 스파이더맨 2 등등보다도 높은 평점입니다. 그 3는 지난번 스텔라 블레이드가 유저 평점 역대 3등을 기록했을 때 아무 불만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번 1등 기록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3 역시 스텔라 블레이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매우 탄탄한 10점 만점의 8점 게임으로 너무 재밌는 나머지 벌써 50시간을 했고 현재 6게임 플러스 중반을 진행 중입니다. 다른 많은 유저도 같은 생각일 거라 확신하고요. 하지만 그스니는 이 유저 평점의 일부가 문화 전쟁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유저들이 다른 게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그 섹시 캐릭터 때문에 10점을 줬다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이 스텔라 블레이드 높은 유저 평점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게임은 몇몇 포인트 때문에 굉장한 게임이라는 평가를 넘어 올타임 고티급 게임이나 받는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크리틱 유저 리뷰들을 읽어보면 PC를 성토하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30초만 훑어봐도 줄줄이 나오죠. 즉 상당수의 리뷰가 반 PC 정서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텔라 블레이드는 매우 좋은 게임입니다. 높은 평점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 높은 점수는 일부 유저가 스텔라 블레이드를 승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소위 PC한 게임 기자나 개발자들의 맞선 승리의 상징으로 스텔라 블레이드를 내세우는 거죠. 이런 높은 유저 평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지켜보자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스텔라 블레이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게이머들이 다듬어지고 완성된 게임이 출시한 걸 좋아한다는 사실이 뭐가 그리 놀랍냐고 말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참으로 신선한 공기가 돼주고 있습니다.
99% 버그 프리고 1400p 해상도 이상에서 60프레임이 가능하며 완성된 패키지이기 때문이죠. 지난 5년 동안 유비소프트나 EA가 내놓은 그 어떤 쓰레기보다 확실히 훌륭하고 파판세브 리버스나 드래곤즈 도그마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러니 스텔라 블레이드는 그토록 높은 유저 평점을 받을 자격이 있다네요. 유저 니케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며 난 요새 미국과 유럽 게임보다 한국과 일본 게임에서 훨씬 더 큰 재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네가티브는 내 생각에 사람들이 스텔라 블레이드에 그토록 높은 점수를 준 건 업계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런 게임을 원하고 똑같은 똥들에 지쳤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죠. 그저 흔들흔들 피직스가 있는 섹시한 미녀가 등장하는 게임이라서가 아니라 스텔라 블레이드는 새 IP고 버그가 없고 프레임이 안정적이고 게임 길이가 짧고 소액 결제가 없고 출시 때 무료로 뉴게임 플러스가 업데이트 됐다네요. 유저 미스터는 너무나 사실이라며 주인공에게 탐험과 게임 플레이만으로 30개가 넘는 무료 스킨이 제공되는 게임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가 있긴 했지만 그 게임은 출시 때 버그가 아주 많았고 바운티 헌터도 버그가 있거나 문자 그대로 게임 속에 없었으며 2개월 후까지도 그걸 고치지 않았습니다. 라이트세이버 중 하나인 크로스 가드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고요. 그러나 편견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스텔라 블레이드에서는 단 하나의 버그도 발견하지 못했다네요. 유저 앤스로는 사람들이 개똥 같은 라이브 서비스가 아닌 게임을 좋아하자 게임판 전체가 충격받았다며 풍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 냈습니다.